안녕하십니까. 모세 이야기, 모세의 잃어버린 세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파로왕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고 바로의 후계자가 될 만큼 신임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후계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실수로 사람 하나 죽였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권력자에게는 절대적인 치유법권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웅적 인물이었지만 바로에게는 공주가 데려다 키운 히브리 노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피를 가진 모세가 양어머니인 공주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민중들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바로왕가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왕이 된다면 분명히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애굽 제국을 전복시키고 과거 힉소스 왕가처럼 목동의 제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를 제거할까 생각 중에 모세가 애굽 하급관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바로의 귀에게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처리한 살인사건이 어떻게 소문이 났고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을까요? 히브리인들에 의해 애굽 살인사건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관리를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낯선 애굽 용사가 와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관리를 쳐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두둔해주지 않았을까요? 애굽 관리를 쳐죽인 자가 애굽의 영웅 모세이며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무례하게 모세에게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죽인 이유는 히브리 노예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실책에 대한 징벌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강력하고 혹독한 관리자가 자신들을 감독하고 혹사하려고 한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관리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 서로 싸우는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 왜 너희가 형제끼리 싸우느냐고 책망을 하는 모세를 향해 그들은 대적하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과 관리로 삼았느냐, 우리도 어제처럼 죽이려느냐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중노동하며 고역을 당하는 히브리 형제들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보고 분개했던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과 갈등은 40년 후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피부로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히브리 형제들의 싸움과 비난으로 인해 더 이상 애굽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됨과 영광을 말과 실제로 모두 부인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 애굽 사람에 대해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명백하게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그의 위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는 공주의 양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려지기를 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세상적 영광과 이익보다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궁정의 아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죄된 즐거움과 땅의 부안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과 경멸을 더 중히 여겼다. 미디안으로 모세는 바로의 추격을 피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맞은편 홍해 쪽이며 동편으로는 사라세네 사막 안에 위치합니다. 역사가 필로는 모세가 아라비아 접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교도 역사가인 아르타파누스는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로부터 나일강을 건너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때때로 구스나 에디오피아로 불려집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두고 비방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와 또 결혼했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헤드 메리드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함의자손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자손이 미디안 즉 구스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아론과 미리암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구스 여자는 시보라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때늦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구스 여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는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함으로 모세의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여자 시보라와의 결혼은 그저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아론을 모세의 카운터파트, 짝으로 세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인 시보라와 결혼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일까요?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모세의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인정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혈통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즉 가나안 칠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순혈주의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연혼을 금한 이유는 그들의 난잡하고 더러운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미디안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취한 그두라의 소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브라함 혈통의 먼 친척과 결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구스 또는 에디오피아인들이 거하는 미디안으로 왔을까요? 모세는 과거에 애굽을 침략한 에디오피아를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디오피아까지 원정을 나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진격한 곳이 미디안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애굽의 용맹한 지휘관으로 미디안에 와서 에디오피아군을 전멸시켰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왕이 추격하는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가 되어 그의 승리의 땅인 미디안에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물 곁에서 만난 루엘의 딸들. 모세는 혀를 다신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를 헤매면서 미디안 사람 루엘이 사는 동네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매우 지치고 우울하며 장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찬 모세는 이방인으로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우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양떼들과 목동들의 물을 공급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우물은 루엘의 거처로부터 시내산 쪽으로 남동쪽 하루 반나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엘의 딸들은 상당히 멀리까지 양떼들을 데리고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 루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누구의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벤에즈라는 루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므로 이두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에게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루엘의 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실상 제사장은 군주,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교 문학서나 요나단의 탈굼에는 루엘을 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군주요,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루엘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 아버지 루엘의 양떼를 쳤는데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모세가 피곤하여 머물고 있었던 우물로 왔던 것입니다. 루엘의 딸들이 아버지 양떼를 쳤다고 해서 루엘에게 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인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딸인 라헬이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여자도 남자처럼 들판에서 양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개인 우물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우물인 것 같습니다. 루엘의 딸들이 먼저 와서 우물에 물을 길어 양떼들을 먹이고 가려고 할때 늦게 도착한 남자 목동들이 그녀들을 쫓아내며 우물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용사의 면모로 무례한 목동들을 제압하고 뿐만 아니라 루엘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함께 도와주므로 훨씬 수월하고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속에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의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당을 막아준 모세의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에 아마도 루엘의 딸들은 큰 호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루엘은 다른 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딸들을 향해 웬일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집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루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캡는 일을 도와줌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루엘의 사유가 되다. 루엘의 딸들은 어떤 애굽 남자가 나타나서 남자 목동들의 불량한 행동을 막아주고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일을 도와주므로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애굽 남자는 곧 모세였습니다. 루엘의 딸들에게 모세는 애굽 남자로 비춰졌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급히 애굽을 탈출함으로 애굽 사람의 복장을 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루엘의 딸들은 모세의 복장과 언행을 보고 곧 그가 애굽의 용사임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어쩌면 딸들이 모세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것이고 모세는 애굽에서 왔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보통 사람이라면 무례한 남자 목동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녀들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엘은 즉시 딸들에게 그 남자를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루엘의 초청으로 융숭하게 음식을 대접받고 이미 갈 곳이 없는 터라 루엘의 집에서 머물기를 기뻐했고 루엘은 모세를 목동으로 일하게 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루엘은 모세를 데릴 사유로 삼고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루엘이 즉시 모세를 사유로 삼았다고 암시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루엘은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어쩌면 마음속으로 사유로 삼고 싶었겠지만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용감함과 인품을 보고 루엘은 자신의 집에 들였으며 한동안 함께 살면서 사유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탈굼에서는 약 10년 후에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모세가 77세에 결혼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때가 모세 나이 80세 되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모세의 아들이 장성하도록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모세와 십보라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들의 할례 문제로 십보라와 다툰 후에 아내와 아들을 장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루엘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와 십보라와의 결혼은 이교도의 문학에서도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모세의 한숨 게르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도망자, 망명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고난받기를 택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세의 삶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는가를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으면 도망자, 망명자, 피난자라는 이름을 첫 아들에게 지어주었을까요? 어쩌면 십보라는 아들의 이름을 망명자, 도망자라고 지어준 모세에 대해 실망과 섭섭함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루엘의 사위로 유목민 여자의 남편으로 매우 쓸쓸하고 미래가 없는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산과 광야, 하늘과 구름 그리고 일상의 양들과 함께 보내며 일개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지루하게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촌부이며 목동으로 대를사의 역할을 하면서 애굽에서 익혔던 학문과 싸움의 기술, 용맹과 무용은 다 사라지고 겁 많고 소심하고 말재주가 없는 소인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인기는 다 퇴색되어 양치는 일밖에는 쓸모가 없는 모세는 점점 애굽 왕국에서 잊혀져 갔고 어디 가서 죽었을 사람으로 애굽 역사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애굽 사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생각이 백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가두셔서 그의 마음을 하얗게 지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율법사, 할례, 가말리엘 문화생, 열성적인 지성인의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글러브로 어퍼컷 훅을
연타하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수없이 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스펙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는 자, 죄악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빈들, 한없이 조용하고 마름는 광야, 오직 바람소리와 뜨거운 햇볕과 밤의 한기, 거친 바위와 돌멩이, 정적 속에 먼지 날리는 양떼들과 종종 나타나는 사막의 여우들, 이것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한숨과 더불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의 한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히브리인들의 한숨이 메아리처럼 쿵쿵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